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요. 되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길에 행로에 고난지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우물가에 혼자 남으시고 시장한 제자들이 수가성으로 뛰어가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분명한 누님은 분명히 누님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누님이 아니고 상당히 아주 보통 사람이 대하기 어려운 아주 사투리를 표현한다면 거시기한 누님입니다. 근데 이 누님이 물을 길러 왔다가 고대 시대입니다.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을 좀 걸어서 이 여인에게 주님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는데 사람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성질을 내든지 아니면 뭐 환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체 반응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상에 우리는 아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세상에 완전히 소 닥쳐다 보듯이 예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우물 곁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물만 길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단 말을 걸으셔야 되니까 여자여 내게 물 좀 하나 한 잔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 좀 보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그냥 물을 주기보다는 예수님 이렇게 행세를 이렇게 행색을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내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로서 어째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어머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벌건 대낮에 고대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남자끼리 상종을 안 하는데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 외간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 이 있을 수 없는 때였거든요. 아 그런데 예수님 물 달라고 그러니까 아래로 쳐다보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 더군다나 유대인이야. 거기다가 남자야. 아 근데 이 벌건 대낮에 직접적으로 이해하다니야? 뭐 이런 식이에요. 얘기가 아주 저급한 반응을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이 누구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잊어버리셨나 봐. 주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복음 자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출연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석이 요만큼도 안 보이도록 그 초라한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을 걸으니 만약 우리 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군지 아는 우리한테 만약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걸으셨다 이러면 얘기는 뭐 우리 기절하고 넘어질 정도지. 이게 무슨 영광이야. 그냥 말씀 걸어주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영광 자체지. 평생 신앙생활하고 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방문을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이 많잖아. 그러고도 그냥 남의 간증만 듣고도 예수를 믿느라 그것만 해도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걸으셨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 근데 이 여자가 배짱을 부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 나한테 어째요 말을 거냐 이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야 아무래도 말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여자여 만약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만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을 걸기 전에 네가 나에게 매달렸을 것이요 네가 나의 발을 붙들고 막 눈물로 애걸복걸 했을 것이요 네가 목숨을 걸고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배짱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전혀 갈망 없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신 선물이 너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지를 네가 알기만 했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 초라해 보이는 나사리 예수인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기만 했더라면 너는 열일을 다 제쳐놓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너는 여기 매달리고 말았을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말귀를 알아듣는 데까지는 요한복음 4장 한 장 전체가 한해가 됐습니다. 말귀를 엄청 우리하고 비슷하게 못 알아먹으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4장 전체가 다 필요할 만큼 얘기가 계속 간 거 알고 계시죠?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론이 대단한 분입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만 같아도 아이고야 이분이 정말 보기는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분인가 보다. 우리 같으면 벌써 이렇게 감이 왔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듣자니까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시네. 요 우물은 깊고 물 그릴 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 아니 물을 달라고는 당신이 나한테 달라고 하고 해야 맞고 어? 내가 물을 당신에게 주는 게 맞는 얘기지. 아니 물 그릴 그릇도 없는데 아니 내가 주는 물 말고 당신 또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는 유대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인 줄 아느냐고 어? 우리 조상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이라는 거 알고 있느냐고 어? 당신들 유대인들 잘난 척하지만 여기 우리 진짜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라고 이게 야곱의 우물물이 여기다고 그런데 그러면 말을 가만히 하는 걸 나도 아하면 어하고 알아듣는 사람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인데 어? 말을 그런 식으로 딱 하는 걸 보니까 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이러고 딱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의 꼬장한 자존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야 너 그렇게 자랑하고 네가 긍지를 갖고 얘기하는 이 우물물 계속 갖다 먹으면 또 목말라서 또 물길로 오지 않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생수는 네가 먹어도 채울 수 없는 이런 따위가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말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얼른 우리는 지금 물수준의 얘기가 이런 물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가 영원한 어떤 그 어? 이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쯤은 우리 정도만 돼도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누님이 워낙 육체파 누님이라 생각이 영적으로 가질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또 깔깔거리 뭐라고 그러는 거니? 어머 이분 정말 재밌으셔. 아니 어떻게 한 번 짝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능력 신통한 능력 있으시면 나한테도 한번 물 한번 주셔서 나도 정말 사실은 내가 넌덜머리가 났다고 여기서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이거 물길로 오는 거 나 진짜 죽을 맛이라고 한번 나한테 줘봐가지고 한번 짝 마시고 다시는 목말라지 않아서 요 우물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한번 줘봐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얘기를 전도를 하다가 이런 여자를 한번 잘못 걸렸다 그럼 나는 여기까지 갈 수도 없거니와 만약 내가 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조용히 나 같으면 대화를 더 이상 이건 대화를 할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두레박줄을 뺏어다가 여자 목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우물에다가 풍덩하고 나는 조용히 사라져가고 따르릉 하고 그건 끝나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진짜 지치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나게나 주님한테 얼마나 배짱 부리고 그 한량한 뭐 철학적으로 못 믿겠느니 뭐 역사적으로 못 믿겠느니 난 지금 바쁘니 뭐 연애 중이니 뭐 이러면서 얼마나 주님 속을 세겠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찬히 하시고 여기까지 길게 참으셔서 은혜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내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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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은혜 다 받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이 수가성 누님처럼 얼마나 배짱 부리고 얼마나 은혜를 잘 안 받고 뺀질하고 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 거 마찬가지지. 뭐 시청자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혼자 지금 입을 가리고 웃는 사람 한둘이 아닐 거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주님이 그 얼른 코를 틀어박지 않으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것만 해도 은혜라. 아멘. 나도 좀 말을 좀 세련되게 할 수 없을까? 하여튼 어쨌든 그때 주님이 이 긴 논쟁 끝에 주님은 놀라웠게도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 여자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준비하신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만 알았더라면 너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 수많은 인생에 너 짓밟히고 그리고 뒤엉킨 너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남편만 다섯이야. 고대시대에 여러분 지금도 아니고 옛날 고대시대에 여자가 결혼한다는 말은 일생 다 거는 얘기야. 이게 한 번의 실패도 그 충격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두 번 실패도 아니야. 율법으로 말해도 도저히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혼 다섯 번을 실패했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을 붙들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그리고 두려움도 없는 거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지. 막 가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막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막 가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너 지금까지 너의 일생에 그 어렵고 힘겨운 삶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해결이 될까 싶어서 이 남자하고 실패했으니 저 남자 만나고 저 남자하고 실패했으니 이 남자 만나고 네가 지금까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랐잖니 네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너 행복을 위해 찾아왔던 돈, 명예, 인정,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게 그리워서 이 품 저 품 찾아다니고 이 노력 저 목마름으로 네가 애썼지만 너 만족해? 너 지금도 목마르지 않니?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지금까지도 그럴 거니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내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목마름을 건드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같은 사람이 만약 산다고 칩시다. 이런 육체파 여자 그리고 아주 막 아이야 도덕이고 뭐고 이제는 상관없어. 날 내버려 두라고 내 인생 손대지 말라고 어떤 놈도 내 인생에 도움되는 놈 없었어. 난 끝난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살겠어.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 난 어차피 인생 포기한 인생이야. 나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이제. 남자 신물난다야. 아, 신물난다. 사는 만큼 살다 죽을 거야. 건들지 마.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들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의 언니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해보세요. 결혼 다섯 번 실패해요. 그 좁은 고대시대에 한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한번 찍히면 그냥 죄인으로 살다 그렇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겠어요. 그 뼈를 깎는 아픔과 자책과 그리고 패배감과 두려움. 누가 이 여인을 감히 누가 이 여자의 생애에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 희망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게 다 꺼지라고. 아무도 누구도 이 여자에게서 삶에 대한 희망을 길어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여자처럼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애를 먹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끝까지 두려워서 첩첩이 빗장을 만들어 걸고 누구에게도 그 마음에 두려워 열지 못하던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차근차근 주님 부드럽게 두드리셔서 뭘 하신지 아세요? 이 여자의 대화가 쭉 진행되다 보면 주님이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간 거 아니? 야 사랑하는 딸아 너의 불행이나 너의 목마름은 다른 게 아니야. 너 결혼 실패한 것도 아니고 네가 주체할 수 없는 너의 정욕도 아니야. 세월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너의 진정한 목마름이 뭔지 아니? 너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야. 네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네가 모르지만 너는 네 영혼 안에 하나님이 마지막 키워둔 등불처럼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너의 영혼의 갈망이야. 너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너는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이 하나님을 그 영혼이 깨어 일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발견하고 내 영혼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너의 생명이요 너의 만족임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갈망이야. 이걸 내 안에 두신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불행했던 거야. 너는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없어.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그렇게도 육체파요, 완전히 삶을 접어버리고 누구 말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가득 차있던 그의 심령 안에 자기도 몰랐던 영혼의 갈망이 일어났는데 이 여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나중에는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그 여자가 고개를 푹 돌리면서 하는 말이, 아, 선생님, 저도 한 가닥 이렇게 인간 되기를 포기하고 살아온 저의 인생 저 밑바닥에도 한 가닥 꺼지지 않는 불씨가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조상들에게 들려줬던 얘기, 조상들이 통해서 들려줬던 얘기,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 언젠가 역사의 저 끝날에 오심하고 약속했던 메시아라고 오시는 이가 오시면 나 인생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 난 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지 이 비밀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거 하나, 소망 하나 버리지 않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난 그거 하나예요. 언젠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오시겠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까지 그 갈망을, 그 목마름을 딱 끄집어내시고는 주님께서 이 여자가 갖고 있던 편견, 유대인에게 늘 소외된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 무너진 자존감, 거기서 그 동네 안에서 죄인이라고 날마다 그저 제껴졌던 한 인생, 넌 소망 없어, 넌 틀렸어, 너 음란한 여자야,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맞아, 나 같은 건 더 이상 소망 없는 인간이야 라고 포기했던 바로 그의 가슴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이 길어내시는데,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니야,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진정한 존재의 가장 깊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혈통도 아니다, 조건도 아니다, 자격도 아니다, 네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지 그것도 아니다. 네 영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깊은 영혼의 등불이 거기 밝혀져서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 바로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넌 유대인이 아니야, 넌 너 그렇게 대강 살았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시지 않는다. 그런 자들을 오히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가난한 심령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목마른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적 깊은 곳에 우리의 허망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심들을 제하시고 우리가 잘못 의지했던 모든 허망한 거짓들을 다 벗겨내버리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존재의 목마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딱 건져내신 순간 언젠가 그분이 오시겠죠. 맞아요, 나의 마지막 한 영혼의 소망이 저 밑바닥에 그렇게 있었군요 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여자야, 바로 그 메시아가 나야, 네 앞에서 말하는 나야 라고 했더니 긴 말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마자 이 여자 곧바로 물동이를 그냥 버려둔 채로 그리고는 미쳐서 달려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수가성에 가서,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건 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여보세요, 내가 죄인인 걸 말해준 메시아를 만났어요. 죄인 여자라는 사실은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를 죄인 여자라고 말해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증거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가성 사람 전체가 다 끌려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요한복음 4장의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가장 축복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갈망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갈망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제 정말 자신의 그 비참했던 실존이 결국 자기를 허망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가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나와 앉아있을 때는 모두가 다 그럭저럭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좋고 행복한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웃음 뒤편에 웃음만 있지 않은 걸 알아요. 여러분의 웃음 뒤편에 누구도 볼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죠. 여러분 호탕하게 웃는 그 너털 웃음 뒤에 여러분의 한숨이 섞여 있는 거 알 수 있죠. 지금까지 혹시 남다르게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걸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다 해도 여러분 불안한 행복이에요. 유리 조각 같은 행복이에요. 언제 그 행복이 깨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린 두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얘기를 들으면서도 같이 따라 웃다가 눈물이 핑 돈 한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다른 많은 그 짐승들 사육하는 중에 가장 어렵게 뒤늦게 사육 성공한 게 꿩이라고 하는 야생 꿩을 사육하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이 꿩 사육장을 이 목사님 한 분이 궁금해서 사육장을 한번 가본 얘기를 하는데 그 야생 꿩이 얼마나 또 날짐승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상상하기를 골프 연습장처럼 어마어마한 그 날아오르는 이 수천 마리를 키우려면 얼마나 엄청난 그물망을 만들어 놓고 했을까? 굉장한 사육장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게 무슨 닭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 허리춤만한 이 담만 이렇게 뚝 쳐놓고 거기에 막 수천 마리 꿩이 닭처럼 얌전하게 거기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더랍니다. 처음엔 이게 정말 꿩 맞나 싶어서 물어 확인했더니 꿩이야. 그럼 이 꿩이 다 이게 무슨 쉽게 말하면 이게 불구 꿩입니까? 그냥 날아갈 수 없는 꿩입니까? 다 건강하대요. 지금도 날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날을 수 있는 건강한 날개가 있고 그리고 야생 그 성질이 그냥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누가 길을 들였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까? 교인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꿩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른 말 안 하고 웃으면서 그 꿩의 대가리를 보라 그러더래요. 꿩 대가리. 그 꿩 대가리라 그러면 요만한 거 아닙니까? 요만하잖아요. 꿩 대가리를 보라는데 보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래. 자세히 보라고 그러더래. 근데 꿩 대가리에 세상 이게 무슨 앙증맞게도 꿩 대가리 요 코 불이 있는 요 위쪽에다가 요렇게 선캡을 이렇게 씌워놨더래.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나처럼 우아하게 생긴데 선캡을 쓰면 그게 뭐 모양이 나지만 꿩 대가리 요만한 데다가 선캡을 씌우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앙증맞고.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씌워놨더래. 그럼 저거하고 날아오르지 않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꿩이 겁이 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선캡을 씌워놓으면 꿩은 일단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꿩 대가리가 아니지. 사람 대가리지. 그러니까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여기는 걸렸으니까 하늘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날아오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부지런히 모이만 쪼아먹는 거예요. 얌전하게. 먹는 우리야 고마운 일이지만 꿩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하늘이 있다는 날아오를 저 푸른 창공이 그토록 펼쳐져 있고 날개짓도 하면 지금도 그냥 손살같이 비상할 만한 날개임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단지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꿈도 꿔보지 않은 채 날아오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주어진 모이 쪼아먹으면서 비교하는 거지요. 넌 나보다 많이 먹었다. 털 빛깔이 넌 좋다. 아이고 건강이 더 낫대 아요야. 아이 난 열등감 생긴다 야. 이 짓하고 서로 비교 경쟁하다가 어느 날 때 되면 순서대로 하나씩 없어지는데 보니까 맛있게 우리 배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지. 처음엔 깔깔거리고 웃고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인생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구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영원도 하나님도 미래도 전혀 없이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여기에 날마다 누가 하나 더 모이 쪼아먹나 누가 하나 더 털빛깔이 좋아지나 누가 하나 조금 대학 나와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의 자리 확보하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해진 룰을 따라서 죽음이란 덫에 덜커덕 서는 날 이 생에서 끝나는 것도 이렇게 아쉬울 터인데 만약 죽어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면 죄에 질질 매어 끌려다닌 채 언제든지 고개만 들면 저 푸른 창공이 널려져 있고 날개 짓을 하면 날아오를 날개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건 예배당 안에서 수많은 복음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믿음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 복음의 그 무한한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걸 꿈도 꿔보지 못한 채 고작 해봤자 기도 좀 한다고 하는 게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날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시집 가고 장가하고 사고 파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대학 나오는 거 그래서 뭐 하려고 언제까지
두려워서 그 다음에 질문을 말해보지 못한 채 이렇게 살다가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 짧은 사는 날 동안 죄에 덫에 묶인 채로 풀어 자유케 하신 그 자유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는 걸 갈망도 해보지 못한 채 운명처럼 받아진 채로 이렇게 살다가 비극에 종되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싶더라니까.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제발 띄워주셔서 우리 선캡 집어 던져버리고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주님 앞에 눈을 뜨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을 주님 뜨겁게 일으켜주셔서 이것 얻기 전까지는 난 결코 쉴 수 없다, 이것 얻기 전까지는 결코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 나아가면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